동국대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모여 발족한 야단법석 포럼이 지난 6월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포럼을 열고 동국대와 불교의 발전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포럼에선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류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와 동국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3일 제1회 야단법석 포럼에서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간 스님이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제2회 포럼이 지난 24일 열렸습니다. 동문공직자 모임 동공회와 7080 동창회가 주최한 두 번째 동국 야단법석 포럼에서는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포럼은 왜 동국인인가, 왜 불교인가를 주제로 동국대학교의 핵심 가치와 불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탐구하고 고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윤 총장은 한류를 학문, 문화, 산업 영역에서 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류의 다각적 융합이 미래지식 공동체 재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가 한류학에 집중하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 문화적, 산업적으로 융합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 공동체로 재탄생시키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한 대학이 독점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연구 경쟁력이 뛰어나고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개척한다면 한류학을 선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동국인으로서, 불교인으로서 사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며 지혜를 모으고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현실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 차원에서는 열심히 용맹정진해서 살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네, 화합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는 걸 머리로만 생각하면 소용없습니다. 포럼에는 윤 총장을 비롯한 약 50여 동문이 참석했으며 김종필 7080 동창회 회장과 이병선 속초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35만 동문의 결속과 동국대학의 부흥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종필 회장은 모교와 총동창회, 동아리 등을 후원하는 방식의 33운동을 제안했습니다. 35만 동문들이 마음을 결집하면 저는 33운동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3천 원일 수도 있고요. 형평이 되시면 한 달에 3만 원일 수 있습니다. 만 명을 목표로 가고 35만이 되면 전 세계 어느 대학보다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우뚝 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3회 야단법석 포럼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며 미래의 학교 발전과 불교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의 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